한인사의 소식입니다. KBS 아메리카 자선 골프대회가 오늘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자선 행사는 한인사회의 기부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한 것으로 올해 150여 명의 한인들과 기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 전액은 소아암 치료 지원을 위해 쓰여집니다. CBB뱅크가 사회환원 활동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KYCC 청소년 회관과 함께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지원에 나섰습니다. KYCC가 진행하는 윌튼 미들스쿨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의 타운의 중학생들에게 방과 후 과외 수업과 대학 입시 워크숍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정부 지원이 끊기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CBB뱅크 재단은 앞서 지난 2월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제안서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KYCC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3년에 걸쳐 모두 18만 달러를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제41대 회장단이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상공회의소는 지난 화요일 40대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하기환 이사의 41대 회장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부회장단 3명은 박성수, 신승현, 김봉현 이사로 확정됐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단 이치임식은 다음 달 28일 할리우드 태글리안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LA 한국문화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정기영화 상영회를 어린이 특별영화 상영회로 개최합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어린이 영화 상영회에서는 뽀로로를 상영하며 관람객들에게는 관련 캐릭터 상품들을 배포해 한국 애니메이션의 우수성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문화원은 어린이 특별영화 상영회를 다음 달인 6월에도 이어갈 예정입니다.